오빠, 우리 이거 해보자. 재밌겠다. 내가 먼저 통과해볼게. 선은 건드리면 안 돼? 응. 야구. 잘 안 되네. 내가 해볼게. 잘 안 되네. 잘 구부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우리 큐민한테 물어보자. 좋아. 궁금해요, 큐민! 궁금해요, 큐민! 어? 안녕! 난 큐큐큐 큐맨! 우리 몸을 잘 구부리는 방법이 궁금하구나? 그럼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가 호기심 해결에 도움을 줄까? 큐볼을 뽑아보자. 나와라, 큐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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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큐볼 나왔다! 어떤 동물 친구가 나올까? 열어봐야지. 어? 아, 자벌레. 자벌레는 꼬물꼬물 잘 기어가니까 구부리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큐맨과 함께 호기심 여행을 떠나볼까? 추추추 출발! 여기 있으면 지나가는 자벌레를 볼 수 있겠지? 꼬물꼬물 지나가는 자벌레 어디 있을까? 어딨지? 우와! 어,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아, 자벌레잖아! 아, 진짜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우와, 꼬물꼬물 몸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우리도 자벌레처럼 구부려볼까? 자, 그럼 먼저 손을 쭉 뻗고 손이 움직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 안전하고 신나게 시작! 몸을 작게 구부렸다가 쭉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쭉 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자, 그럼 이번엔 한 번 더 몸을 구부렸다가 엉덩이만 드는 거야. 쭉! 다시 한 번 더. 자, 구부렸다가 엉덩이만 쭉! 진짜 재밌는데? 자, 그럼 이제 자벌레를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까? 우와, 구부렸다가 펴면서 앞으로 쭉 움직이네. 한 발 앞으로 몸을 폈다가 구부렸다. 자, 다시 와주고. 자, 반대로 발을 한 발 앞으로 했다가 몸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 발 앞으로. 자, 바로 이거야. 몸을 구부렸다 쭉 펴기. 자벌레에게서 오늘의 튼튼 비법을 찾았어. 얘들아, 안녕! 큐맨! 큐맨이 잘 구부릴 수 있는 튼튼 비법을 찾았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벌레처럼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면 돼. 자벌레요? 응. 큐맨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해봐. 몸을 쭉 펴고 한 다리를 내민 다음에 손을 바닥에 닿으려고 노력해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가 다가오면서 다시 몸을 쭉 펴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건 다리,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손을 쭉 펴고 허리를 구부리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둘이 도전! 도전! 좋았어. 화이팅! 화이팅! 다리를 뭐? 구부려서 그렇지. 들어가고 몸도? 허리를 구부려서 그렇지. 통과! 우와! 성공! 야! 하솔이도 도전! 다리를 구부려서 오! 통과! 우와! 우와! 우리 튼튼이 친구들도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잘할 수 있는지 볼까? 어디? 자벌레처럼 구부리기 신나게 놀아볼까? 재밌는 놀이 누구랑 함께 하면 더 즐거울까? 베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베니를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베니! 베니! 베니, 오늘은 어떻게 놀면 더 재밌을까?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펴기 놀이 해봐요. 베니베니 큐! 자벌레 달리기 놀이! 바닥에 있는 손과 발을 맞춰 몸을 구부려서 자벌레처럼 가보는 거야. 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구나. 재밌겠다! 내가 먼저 해볼게! 좋아! 자, 준비! 출발! 화이팅! 화이팅! 쿵! 자, 발, 쿵! 그렇지! 쿵! 자, 발, 쿵! 발, 쿵! 옳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발, 쿵! 자, 그렇게 무릎을 발. 펴면서 가는 게 중요해! 발! 쿵! 자, 이제 마지막! 발! 쿵! 이찬 성공! 나도 해볼래! 좋아! 자, 그럼 하솔이 준비! 출발! 자, 그렇지? 콩! 발, 콩! 그렇지, 무릎 펴고 발, 무릎 콩! 펴고. 얼마 안 남았어! 콩! 와, 잘한다! 좋다! 발, 콩! 그렇지! 발, 콩! 콩. 마지막! 발, 콩! 콩. 우와! 야, 하솔이도 성공!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놀이 재밌다! 예, 좋아! 더 신나게 놀아볼까? 베니베니 큐! 구부려서 피하기 놀이! 우와! 베니,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발은 바닥에 꼭 붙어 있어야 해. 무릎은 땅에 대면 안 돼. 몸을 구부려서 움직이는 줄을 피해보세요. 자, 그럼 출발! 먼저 높이! 오, 지나간다! 야, 야! 모두 잘했어! 이번엔 더 낮게 해보자! 준비, 출발! 자, 다음엔 더 낮게 간다! 자, 준비됐어? 준비, 준비! 자, 좋아! 자, 준비하고 출발! 자, 간다! 아, 왔다! 야, 더 낮게 한 번 더! 오! 구불이다! 어?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놀이하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졌더니 큐볼 획득! 와! 여러분 안녕? 나는 멋진 자벌레야. 으차, 내가 왜 구부리냐고? 왜일까? 하나, 둘, 나무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냐고? 글쎄. 구부려야 펴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나뭇가지처럼 보이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뭇가지처럼 숨어있을 수도 있어. 산책하다가 풀이나 식물의 줄기를 보면 혹시 내가 아닌지 잘 살펴봐. 바로 자벌레가 움직이지 않고 숨어있는 건지도 몰라. 날 찾으면 알지? 나처럼 구부렸다 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안녕 하고 멋지게 인사해줘. 큐맨의 튼튼 비법,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집에서는 어떻게 놀이할까요? 푹신푹신한 매트나 이불을 준비하세요. 먼저 손가락을 쫙 펴고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번에는 팔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성공했다면 자벌레처럼 이동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벌레처럼 계속해서 움직여보세요. 신나게 놀다 보면 자벌레처럼 유연해질 수 있답니다. 오늘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져서
큐브를 획득할 수 있었어. 궁금한 게 있다면 큐맨에게 물어봐. 튼튼 비법을 찾아 큐맨이 언제든지 달려갈게. 오늘도 큐큐큐 큐! 안녕!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